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아 달다 전주가 달아 꽃이 언제 피는지 그때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PC방을 더 가고 싶어 아직 겁나 피곤하대 Oh yeah yeah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나의 완벽한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장 끼지 마 그러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oh.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 지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No 망해라 오 꽃피는 봄이 오면 네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간드러지게 예쁜데 R&B나 이런 창법도 너무 좋은데 또 듣다 보니까 약간 트롯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와 진짜? 왜냐면 트롯하고 그 R&B의 그 테크닉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원래 장르만 다를 뿐이지 예예예 예, 예, 예. 뭔가 간드러지는 느낌이 트롯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꽃피는 봄이 오면 님께서 너무 끼도 많으시고 네 앙증맞으시고 하지만 누나실 것 같다 아 이분이 누나예요 네.
이분이 연상, 누나. 네. 연상 연하 고풀이네. 네, 연하. 좀 더 무대에서 확 노실 수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네. 이거 무대에서 많이 놀았던 분이야. 네. 아 그래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추에게 보태자면 저 꽃피는 봄이 오면 님의 네. 그 어깨 돌림의 그 교태가 너무 농염하고. 네네네. 예 그리고 이게 뭐 본인의 설정이 아니라 그냥 저렇게 사시는 분이에요. 어... 하루 이틀 이렇게 돌려본 언니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솔직히 이제 김한 씨 저 이렇게 다 80 라인들이에요. 동갑들이에요. 동갑들. 80이에요. 예, 예. 근데 저희보다 좀 어려 보이시죠?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망원경으로 불주사 자국을 보고 있는데. 아 불주사세요? 불주사 맞았어야 돼. 아니 계속 어깨를 지금 어깨 불주사 자국을 보는데 안 보이기는 해서 또 우리보다 좀 나이가 좀 어린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꽃피는 봄이 오면 저분은 트로트 쪽 같아요. 그 연륜 쪽 확실히 있고. 어? 맞아 맞아. 그 연륜에서 오는 그런 몸짓이 있어요. 노래도 그렇고. 아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살랑살랑 엄청나게 녹이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내공이 엄청나게 있으신 분이고. 네네. 숨길 수 없는 그런 소리꾼의 느낌이 있어요. 아 저는 사실 트로트 가수라는 느낌은 잘 못 받았고 오히려 R&B 쪽이나 발라드 쪽을 많이 부르시는 뮤지컬 배우이신 것 같더라고요. 뮤지컬 리액션이 굉장히 크시고 그리고 이 손끝을 보면은 굉장히 젊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상큼하신 귀여운 분이실 것 같아요. 일단 목소리에서 봄 노래는 꽃피는 봄이 오면처럼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봄의 전령 같은 그런 느낌이고 설레어하는 모습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봄 같은 그런 설레임인데 네. 약간 좀 봄동이나 좀 냉이 같은 그런 상큼함도 있고 알아주면 좋을까 이런 맘은 또 처음이라 up and down이 좀 심해 조절이 자꾸 잘 안 돼 하나 확실한 건 I don't play the game 우리 진짜 별나대 그냥 내가 너무 좋아해 넌 그걸 너무 잘 알고 날 추락해락해 난도 마찬가지인걸 우린 참 별나고 이상한 사이야 서로를 부서지게 그리고 또 변화 You got me feeling like a psycho, psycho 우릴 보고 말해 자꾸, 자꾸 다시 한 불 다 싸우다가도 붙어다니니 말야 이해가 안 간대 웃기지도 않대 마치 psycho, psycho 서로 좋아 죽는 바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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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진짜 피는 목소리네. 아니 너무 잘해요. Kiss of Life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베리라고 합니다. 네네네. 아니 근데 솔직히 조금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뭐요? 예전에 김영석 씨가 여기 계실 때 네. 승률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트로트 가수에 꽂혀가지고 나이를 점점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한 거예요. 네네. 기대를 하지 마세요 저에게. 기대를 하지 마. 솔로곡 들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예, 요즘 친구야, 요즘 친구. 심신 씨도 대단한 매력을 가지셨던 예, 가수이기도 하지만 역시 우리 딸도 참 매력이 많은데요. 혹시 저 아버님도 오늘 여기 딸이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아, 네. 예. 녹화한다고.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버지도 옛날에 출연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노래를 본인이 이제 소울풀하게 소화하셨는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대 모습 생각해. 본인 자랑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약간 나를 그렇게 말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노래했으니까. 해줘야지, 그럼. 베일 씨가 원래 이름은 심혜원. 네, 심혜원. 그러니까요, 예. 어우, 우리 집안이야, 이뻐. 아유. 잘 비빈다, 잘 비벼. 심혜원. 네, 베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가 이제 신인상 6관왕을 수상한 팀입니다. 네. 육관왕 대단한데요. 벌써 이렇게 상을 너무 많이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네. 주변에서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야. 추 씨? 아 제가 사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정말요? 무대도 진짜 많이 찾아보고 직캠도 보거든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못 알아봐서 진짜 땅을 치고 네네. 네 죄송해요. 아 귀여워. 이분이 아이돌이 사랑하는데. 안 된 거는 출시 때문에 그래요. 아 정말 어떡해. 아이돌 데뷔하기 전에 작곡가로 먼저 데뷔를 했습니까? 네. 혹시 참여한 곡들이 어떤 노래들이 있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아, 퍼플키스 선배님 파인드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고 키드밀리님 레세라핌 선배님의 언포기븐에 진짜 자녀분이 같은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이제 반대하시는 부모님도 계시고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도 계시는데 심신 씨는 데뷔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워낙 아버지는 뭐 반대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저한테 살면서 화를 내는 걸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항상 뭔가 조이풀하게 살아라 조이풀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항상 하시거든요. 작곡가 생활을 할 때는 의외로 좋아하셨어요. 아빠 곡을 좀 써달라. 이제 아이돌로 데뷔를 한다고 했을 땐 조금 다르잖아요. 뭔가 대중가수의 그 힘든 부분을 아빠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렇죠. 그런지 몰라도 조금 반대 아닌 반대를 하시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들이 했던 일을 자녀들이 한다는 건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고 예, 하게 되는 일인데요. 어떻게 좀 부담스럽진 않습니까? 아 저는 되게 신나는 것 같아요. 뭔가 또 이렇게 데뷔를 하고 같이 빛나는 K-POP 씬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야. 아니 저 진짜 놀란 게 제가 가수 데뷔 전에 아버님 1집 앨범에 곡을
드렸었거든요. 예예예. 근데 막 그때 생각이 막 나는데 지금 다 커가지고 너무나 예쁜 딸을 함께할 때 얼마나 행복할지 저는 상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베일 씨로 인해서 아버지가 너무 행복하실 거라고 네네. 제가 대신 그 정말 장담합니다. 예. 아, 야 진짜 신기한 인연이네요. 우리 베일 씨는 지금 재능도 많고 팀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그 그룹 자체가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는 날이 왔으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멋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트렌디하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베일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